원장님, 그리고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조차 말 꺼내기 어려워하는 우리 조국 전 장관님의 부인 정경심 교수님을 사면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유일하게 해주셨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요, 당신을 사형시키려고 전두환, 노태우도 용서해서 국민 대통합으로 가가지고 IMF 위원회를 극복합니다. 통합의 정치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분열됐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죄가 있으니까 뭐 사법부 판단이니까 우리는 나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비교를 하더라도 꼭 그렇게 심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스크로 디스크 터졌다고. 굉장히 건강상 문제로. 힘들었는데 사람이 살고 봐야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8.15 때는 저는 과감하게 사면해서 국민 통합으로 가가지고 좀이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다 거명되더라고요. 자, 뭐 이재용, 이명박, 뭐 김경수 당연히 해주고 아무도 말안 해. 오, 정경심 교수도 해줘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 났었어요. 그 진짜 그건 제가 용기 있는 분이라고. 맨 먼저 얘기하고 뭐 요즘 이렇게 물른 사람한테 야, 그건 안 됐지 않냐? 그럼요. 여성이 아무리 요즘 남녀 구분을 안 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생활하는데 디스크 허리가 아니 전 그건 해줘야죠. 저는 해주리라고 봅니다. 딴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진짜 아무 아니, 상관없는 그 문제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할 말은 아닌데 여기서 여상규 이제 있었죠. 하나 여상규 법사위원장 계실 때 박지원 원장님 계셨었죠. 그런 거. 맞다. 그 당시에 법사위에 박지원 원장님이 아니, 계셨었다. 밥사위에 박남매 있었잖아요. 박남매는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하고 저하고 잘 알아요. 아주 친해.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를 할때 성남에 보궐선거가 생겼어. 그래 그때는 조국 장관이 이렇게 유명 안 했어요. 서울 법대 교수로 그냥 뭐 조금 스타 해서 내가 만나자고 했어. 좋아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강남 좌파인데 성남 보궐선거에 나가라. 그러면 우리가 당선시켜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당신을 내가 하겠다. 하여튼 자기는 죽어도 정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노회찬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워. 맞습니다. 그때 뭐 민노당인가 거기 들어가 있는. 후원회장도 하셨죠. 참 아깝다. 만약에 그때 내말 들었으면 내말 들으면 다잘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이왕이 기대, 했지. 장관도 정무직인데 사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민정수석을 할때 제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시킨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원장이 반대. 내가 나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지검장에도 알지만은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을 내가 불렀어. 친하니까 하지 마라. 윤석열 검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죽였다. 네 총장 시키면은 큰일 날 거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그러더라고 시키지 말아라 했어요. 그랬더니 조국
장관이 일주일 정도 됐는데 민정수석이었지. 네. 민정수석이 만나자고 해서 내가 힐튼 호텔 남산 힐튼 호텔 겐지에서 저녁을 사줬어. 그래 둘이 와인을 한 병씩 먹었어요. 두 병을 먹은 거야. 그랬더니 이거 얘기하셔도 되죠? 어 괜찮죠. 이제는 뭐 지난 해야지. 뭐. 예, 예.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이고 친척이고 비리가 있으면 처벌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아이고 윤석열이 딱이다 하고 내가 이것도 방송에 나서 다 했어요 내가.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청문회 할 때 예. 조국 민정수석이 잘 해주라고 해서 뭐 제가요 아홉 명을 악마시켜 본 사람이에요. 예. 윤석열 끝나게 도와주고 또 자기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당해도 주고 예. 그래서 내 신세 많이 줬어요. 은혜도 그런데 예. 조국 장관이 되니까 될랑하는데 총장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예. 나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아무튼 조국 장관 청문회 당일에 예. 정경심 교수의 압수수색인가를 예, 예. 집행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당신들은 왜 그러냐? 어? 기소를 바로 해버렸죠. 아 기소를 했던 네. 게 그러냐? 이 정무적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해버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아, 내 기억이 그렇구나. 예. 기소. 그러면서 이제 나빠졌어요. 예. 나빠져서 사실은 제가 조국 장관 윤석열 총장 중간에서 너희 이러면 안 된다는 조정을 많이 하다가 예. 저거 쭉 칠했어요. 지나다가 내가 국정원장이 돼버렸네. 아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은 내가 윤석열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얘기하는 것 알고 윤석열 총장도 내가 조국 장관하고 얘기하는 걸 아는데 한번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네. 내가 목포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또 두 분 다 위로 전화가 와서 한번 밥을 한번 먹자 해서 그러다가 제가 33일 만에 국정원장이 돼버리니까 이제 둘 다 만나지 말자. 부담스러우니까 국정원장. 네. 네.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뭐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는 인도적 차원에서 예, 예. 어째서 MB는 인도가 인도적이 적용되고 정경심 교수는 안 되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뭐 장관 부인은 인도적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예, 예. 사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예.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충성. 예, 박수 한번 주시죠.